안녕하세요. 장학긴 백과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니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서 썼던 건데, 기존에 쓰다가 이제 그 현체인이라고 이제 현지에서 채용하는 우진 직원분을 한 분 드렸어요. 드려서 아쉬워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제가, 요거는 조금 특이해요. 센서를 그 판별할 수 있는 센서의 판별 여부, 고장 판별 여부를 만드는 그 한 건 기능이 있어서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완벽하게 특이하진 않다고 해서 한번 만드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가 필요하겠죠. 저는 박스를 필요해서 샀지만 저는 다이프렌드라는 그 사이트에서 샀어요. 뭐 알리나 다른 데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 부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어서 그냥 그 다이프렌드라고 거기서 샀어요. 사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 뚫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원래 충전이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C타입의 충전기를 그냥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충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걸 사야 돼요. 5V를 써서 4.2V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그죠? 또 하나는 18650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배터리가 만충이 4.2V까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B+, B- 써 있어요. 그리고 5로 4.2V를 충전해야 돼요. 뭐 4.3V, 뭐 4.5V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배터리가 4.2V니까. 그래서 4.2V짜리를 사야 되고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직접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는 그 뭐라 그래요? 스위치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스위치가 그 켜져 있어야 충전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배터리로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가기 전에 출력을 또 하나 써야 되네.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또 필요합니다. 요거는 어디로 뜯어야 되나. 승강압장치라 그래요. 승강압장치라서 생각보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라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비쌀 수도 있죠.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걸 만드는 데는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출력이 3.3V 정도가 넘어가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살짝 올리면 3V 이하도 나오긴 해요. 근데 흐려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한 3V부터 거의 40V까지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승압과 강압 떨어뜨려 주는 그 기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력이 4.2V로 출력이 40V까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인과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그림으로는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지? 선을 연결을 할게요. 선을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 나는 입력 측을 제어할 거야. 그 입력에 들어오는 걸 끄고 키고를 할 거야. 그러면 이 기판에서 나오는 게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게 일로 들어갈 때 스위치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플러스 쪽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 스위치를 썼어요. 온오프 스위치죠. 온오프 스위치를 뭐 가공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비트를 하나 사서 무선 드릴에다 연결해서 구멍 뚫은 다음에 살짝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쪽에는 어차피 같이 연결을 해야겠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배터리로도 들어가고 스위치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납땜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죠. B 플러스. 극성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 극성. 뭐 잘만 보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도 이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선도 같이 이걸로 할까? 실리콘 전선이 좋아요. 이렇게 피복이 그냥 잡아당기면 조금 손톱으로 힘줘서 잡아당기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 또 납땜을 합니다. 다이프렌드 가서 그 뭐라 그러지? 키워드를 잘 쳐야 돼요. 키워드를 잘 쳐서 찾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자, 플러스도 연결을 해야겠죠. 플러스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충전이나 이런 기판을 쓰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넣게 되면 얘가 과전류가 흘러서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실제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충전됩니다. 충전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보조 배터리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충전은 되고 있고 이거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승강압 해줄 수 있는 기판의 입력 측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4.2V가 입력이 되는 거죠, 얘한테. 뜨거웠어. 입력. 극성을 잘 보셔야 돼요. 극성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이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합니다. 이제 플러스는 어차피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그냥 쓰고 제가 이제 실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용할 때는 스위치를 같이 써서 얘를 켰을 때만 출력을 쓸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쓰진 않는데 후져서 별로 좋지 않아서 쓰진 않는데 여기다가 잘 안 보르죠. 여기다가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A 접점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데나 연결을 해도 돼요. 이게 뭐지? 붙여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고장나버리네. 고장났어. 스위치가 인도기가 뜨거워서 그런지 바로 그냥 접점이 고장났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네. 스위치를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모으는 것보다도 그냥 조금씩 사가지고 점점점 그 DIY를 할 수 있는 부품들이 살짝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짧게 해야겠네요. 길게 되고 인두기를 길게 되고 있으니까 녹아버렸어. 자,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나와야겠죠.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에다가 컴단자, 이 컴단자랑 아무데나 연결해도 돼. 위든 아래든. 살짝 불안한 느낌? 됐어요. 이제 얘를 통해서 나온 게 기판 쪽으로, 기판이 아니라,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짧게 또 하나 잘라.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다른 분들은 배터리 입력 측에도 전압계를 달더라고요. 배터리 입력 측에도 전압계를 달아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버리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 쪽에도 이제 전압계를 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전압계는 달지 않겠습니다. 전압계를 달게 되면 유리하겠지. 지금 배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구나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달았습니다. 요렇게 달면 중간에 이제 스위치에 의해서 플러스만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플러스를 연결하면 이제 출력이 나오겠지. 출력이 이제 여기 레인지로 틀면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요 그 전압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압계도 이 선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선이 두 가닥짜리도 있고 세 가닥짜리도 있어요. 여기 세 가닥짜리. 두 가닥짜리 같은 경우는 전압을 인가하면은 그 출력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까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압이 이렇게 뜨는 거죠. 원래는 전압이 없잖아요. 볼륨을 확 내려놓으면 전압을 아예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0 쪽으로 내려놓으면 안 보이다가 살짝 올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세 가닥짜리는 전원이 들어가야 돼. 원래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즉 검은색과 빨간색에다가 5V를 인가해 놔야 000 뜨고 여기에 이제 출력측이 이제 그 볼륨을 조절하면 뜨죠. 근데 저는 이거 구매는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돌려서 쓰면 제가 이제 출력은 원래 이제 아구 클립을 써야 되는데 아구 클립 빼고 아구 클립까지는 좀 애매해서 아구 클립은 안 하고 출력측 전압만 한번 볼게요. 출력측에 얘하고 이제 아구 클립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 출력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아그 클립을 써야 되는데 아그 클립은 쓰지 않고 전압만 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는 끝난 거예요. 아그 클립만 그 사용 연결만 하면. 저는 이거보다 움직이지 않게 뭘로 붙여놓을까. 움직이지 않게 얘를 붙여놓을게요. 끊어져요. 선이 얇아가지고 끊어져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오, 23.6V가 떴네.
그러면 얘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볼륨을 얘를 조절을 해야 돼. 이렇게 자 조절해 볼게요. 보이나? 딱 거기 가리네. 쬐끔. 그래서 이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볼륨을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한 게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는 걸 구매했죠. 가변 저항. 여기 딱. 제가 근데 로브라 그래서 가변 저항만 사지 말고 로브도 사야 돼. 그래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게 B라 W로 그러니까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10kg라고 써 있어. 10kg 옴. 여기 이제 그 원래 기판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1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은 1과 0, 10이라는 소리고 3은 0이 뒤에 3개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0을 3개를 앞쪽으로 제하면 10kΩ. 원래는 만 ohm이죠. 20, 100, 1000, 만. 만 ohm이었는데 3개라니까 10kΩ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여기도 3개가 달려 있어요. 어차피 다리가 3개가 달려 있겠지. 그런데 다리 3개 중에 2개가 원래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더블이라 둘 중에 이렇게 돌리나 저렇게 돌리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올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리거나 한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볼륨이나 가변 저항을 납땜을 해서 띄거나 아니면 잘라야 돼요. 그럴 때 여성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손이 아파서 남성분들은 이걸 딱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제끼는 거죠.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톡 빠져. 이렇게. 어차피 얘 못 쓰고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서 이거 얘도 붙여놔야겠다. 앞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올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전압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선 검은 선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대충 잘라 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세 개를 띄웠잖아요. 세 개의 단자를 띄웠어. 이렇게. 그럼 기판을 자세히 이렇게 놓고 앞쪽에다 놓고 여기서부터 번호를 부여할게요.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2번과 3번 가운데를 중심으로 중심이 아니라 오른쪽을 중심으로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2번과 3번이 원래 붙어 있어. 원래 붙어 쇼터 돼 있어. 붙어 있어 가지고 굳이 2번과 3번을 붙여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온도가 떨어졌네. 그래서 저는 이 볼륨을 굳이 두 개 얘를 또 여기를 이렇게 놓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붙여서 쓸진 않을 거예요. 가운데 하나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만 쓴다는 거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만 그죠? 오른쪽만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요. 실패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어. 제가 이제 볼륨을 몇 개를 사가지고 써봤는데 내구성이 엄청 떨어져요. 뭐 저도 잘못한 건 있겠지만 내구성이 엄청 떨어져갖고 조금만 실수하면 고장나. 볼륨 조절이 안 돼.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 거와 그 왼쪽 끝과 끝을 쓸게요. 왜냐면 연결하기가 좀 불편해서 끝과 1번과 3번을 써. 자, 1번과 3번을 썼습니다. 여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굳이 뭐 가운데를 쓰고 양사이드를 쓸 거니까 어떤 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요거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좀 오래되고 쓰면 얘도 고장이.
가운데 왼쪽 거를 왼쪽에 3번 3번 걸 썼잖아요. 그걸 가운데다 놓을 거예요. 가운데. 그다음에 1번을 볼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걸 쓸 거예요. 오른쪽. 얘가 안 되면 반대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 연결하기 나름. 자, 볼륨을 몇 개를 고장 내 먹었어요. 잘 안 돼. 고장이 잘 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원 놓고. 야, 또 고장 났다. 이제 볼륨을 돌려볼게요. 고장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여기는 돌려볼게요. 자, 지금 왼쪽으로 돌렸어요. 얘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리니까 올라가네. 그죠? 자,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왼쪽으로 돌려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장착을 했거든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왼쪽으로 돌리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돌리면 그죠? 지금도 얘가 왼쪽으로 돌리고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건 놔두고 옆에 걸 빼다가 이쪽으로 돌렸어. 3번이라고 해야 돼. 자, 이번에 반대가 됐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올라가.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간다. 이렇게 내리고. 장착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오늘은 미니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실제 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끄고. 일단 연결하는 방법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배터리 하나를 제가 4.2V 뭐 리튬 다른 걸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이씨,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걸 그러면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판이 있어. 그죠? 기판이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4.2V. 4.2V니까 뭐 여기 보면 B+가 있고 B-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는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 나중에 여기다 충전을 C타입으로 C타입으로 충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승강압 장치라 그러죠. 승강압. 원래는 높이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미리 넣어놓고 플러스는 이번엔 스위치를 쓸 거예요. 스위치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4.2V.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전압계도 달고 그래서 전압계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전압계도 달고 아거 클립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니 파워 서플라이 정도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간단하니까. 저는 단지 여기다가 센서의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저는 또 여기다가 볼륨을 달은 거죠. 볼륨을 달아서
조절을 해서 맞췄고, 이런 스위치를 썼고, 저는 이제 그 릴레이를 썼어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릴레이를 썼는데, 24V 짜리로 동작되는 릴레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니 파워 서플라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